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하는 교육 컨설팅 마음 에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입 자기소개서 넘치는 방법론의 덧붙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바로 대입 자기소개서입니다. 수시 일정이 다가오고 이제 제출을 염두에 둔 대입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해보니 막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입 자기소개서는 온 가족의 자기소개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이 혼자 쓰는 경우보다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학교 선생님, 선배 등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입 자기소개서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많은 글과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될 많은 방법론과 사례들을 찾아보기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방법론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방법론은 어디까지나 방법론일 뿐입니다. 학원에서 대입 자기소개서 특강을 들은 학생은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런 학생들을 인터뷰해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안다고 모두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방법을 안다는 것은 대입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합한 형태와 내용으로 적절히 구성해 내는 것입니다. 잘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보기에 만족스러운 글을 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수시 지원 역량을 극대화시켜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쓰는 것이 아닐까요? 예, 방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안다고 글이 잘 써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많은 대입 자기소개서 특강과 방법론을 보고 들었는데도 자기소개서가 잘 써지지 않는다면 좌절하거나 머리를 탓하거나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수영하는 방법을 잘 안다고 해서 곧바로 물에 들어가 바로 수영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입 자기소개서도 자신의 방법을 찾고 만드는 과정, 즉 쓰고 생각하고 고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수시입시에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특별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강좌를 발행했습니다. 강좌를 보고 그저 따라만 하면 마음에 드는 자기소개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복차와 내용도 구성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꼭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을 1부에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부에서는 단계를 밟아가며 직접 여러분의 특별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입시 성공의 관문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수험생 여러분, 하나하나 각 단계를 클리어해 나가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강의를 끝마쳤을 때 여러분 앞에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멋진 자기소개서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대입 자기소개서가 어려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듀 교육 컨설팅은 확실한 힘이 되며 함께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